민주당 전당대회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에 출마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낙연, 김부겸, 박주민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당 분위기의 쇄신을 예고하는 것이냐, 아니다 친문표가 또 분산이 될 것이다, 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얘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먼저 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마 잘 아실 텐데 네. 예. 저로서는 몇 가지 국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먼저 친문 대표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친문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향배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오던 양자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김부겸 후보 좀 빨리 제가 후보라는 말을 붙이지만은 뭐 그렇게 좀 오늘은 사용해 보겠습니다. 해서 그동안 진행된 바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 당대표 경선에 흥행 요소를 굉장히 강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잃을 게 없어요. 이번 기회에 우리가 네.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듯이 전국구 의원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아마도 이번 기세를 잘 타면 네. 그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부분의 후보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재밌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바로 전 전당대회 할 때 박주민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친문 권리당원들의 지지표를 거의 결집을 시켜버렸거든요.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네. 양쪽 후보들이 이 박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네. 김 의원님 혹시 박주민 최고위원의 출마 좀 들은 내용이 있으셨습니까? 저는 뭐 최근에 그렇게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네. 이제 실제로 박주민 최고의 출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고요. 네. 여러 가지 기존에 두 분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상당히 경륜이 있는 두 후보에 비해서 젊고 또 집중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는 또 스토리가 있는 최고위원 출신의 어떤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결집력을 가질 것입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전당대가 좀 더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제일 크게 힘들어 하실 분은 아마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. 네. 자기 지지를 이렇게 말하자면 수승해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.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누가 반사익을 받을 수 있을지 뭐 김부겸 후보는 환영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박주민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냐? 그렇지도 않거든요.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이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최근에 젊은 층 또 여성 이런 네. 분들 도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비판당하고 있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젊은 리더가 전체적으로 당 분위기라든지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연령 말하자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네. 정책들을 좀 더 새롭게 구성해 갈 수 있는 전환점의 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른 두 후보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뭐 누구도 이렇게 이 판에서 내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네.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구도가 될 수 있다. 이렇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